네, 이번에는 트윗모션에서 뭐그 재질에 대한 부분 몇 가지 팁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그 지금 보면 전등 갓이 있는데요. 이 전등 갓에 여기 전 이렇게 조명이죠. 조명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운 대로 하면 네. 이렇게 적용을 하면 조명의 느낌이 나죠.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이 전등 갓에다가 제가 패브릭 이런 걸 할까요? 뭐 이렇게 입혔어요. 그럼 이제 그렇게 하고서 조명을 네, 조명을 이렇게 주고, 네, 얘도 네, 이렇게 했어요. 자, 이 조명에 대한 부분은 이제 조명 파트 영상에서 설명을 하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 하나는 그림자 만드는 거, 하나는 조명, 뭐이 조명 바깥으로 빛이 새어나오는 분위기를 만든 거예요. 네, 두 개를 사용한 이유는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이게 예를 들어서 이 빛이 이렇게 새어나오려면 얘도 뭔가 빛에 반응해서 얘가 좀 새어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재질 중에 네. 이게 이제 빛이 나는 네, 이런 재질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가 이렇게 입혀주면 잘 보시면 네. 빛이 이제 나오는 것 같죠? 근데 이제 얘가 지금 보시면은 좀 너무 밝죠? 예, 너무 밝아서 조금 다시 한번 보완을 할 건데, 일단 두 가지가 이게 지금 여기 보시면 이 조명, 제가 지금 쓴 조명이, 조명에서 네, 얘죠. 얘인데 얘 값을 낮추면 조금 지금 덜해요. 여기 이쪽 보시면 네. 좀 보이시나요? 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해놓고 이거는 그림자인데 얘 때문에 생기는 그림자죠. 얘 때문에 생기는. 자. 다시, 자, 여기서 마치 이제 내부에서 빛이 밝아서 이게 통과해서 나오는 듯한 느낌이 나는 거죠. 근데 이제 텍스처가 지금 안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 텍스처 부분은 여기서 이제 텍스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필요한 텍스처를 텍스처를 필요한 텍스처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필요한 텍스처를 지금 딱히 패브릭에 된 테스터가 지금 준비가 안돼 있어서 그냥 이걸 넣어볼게요. 이걸 넣으면 네, 이런 느낌이 나죠. 조명의 네, 조명의 느낌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네, 여기 그림자 부분이 좀 어색하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반투명한 그 마치 조명의 그 표현들을 원한다면 네, 요렇게 해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만드시는 방법도 있고요. 만약에 자기는 이 그림자 부분 생기는 게 보기 싫다라고 하면 방법으로는 제 생각에는 그 IS 조명을 쓰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네, 여기 안으로 들어와 있으니까 일단 바깥으로 뺄게요. 그리고 자, 얘 얘죠? 네, 이게 이제 이렇게 올라가면 조명 그림자가 생기는 건데 얘를 지우시고 옆니를 그냥 사놨 다시 쓸게요. 얘가 조금 네, 요렇게 됐고 네, 이렇게 위에 들어가도 네, 이렇게 나오죠. 자, 그러면 여기는 이제 됐고 그림자가 문제인데 그러면 이제 그림자에 대한 조명은 이런 걸 써볼까요? 어떤 걸 써볼까요? 이게 좀 무난해 보이긴 하는데, 네, 이런 걸 써볼까요? 자, 조명을 여기다가 이렇게 놔줍니다. 네, 여기서 그림자를 당연히 켜주고, 근데 이제 이 빛은 위로 안 가죠. 위로 안 가고, 네, 인텐시티를 올려주고, 아이고. 너무 세다. 2만 정도부터 시작을 하고요. 그 애티뉴에이션 지금 2m로 돼 있는데 얘는 한 20m 정도. 이렇게 하면 그리고. 맞습니다. 네, 그림자가 일단은 생기긴 하는데 지금 여기가 거리가 조금 머네요. 그래서 이거 대충 예, 그림자를 만든다 그러면 이 정도? 이 정도에서 한번 가져다 둬볼게요. 예, 그림자가 생기긴 하죠. 근데 이제 얘처럼 분명한 선명한 그림자는 아닌데 사실은 조금 이 선명한 그림자가 어색하긴 해요. 지금 IS 조명을 제가 다 써본 건 아니니까 IS 조명을 좀 넓게 퍼지면서 그림자가 좀 선명할 수 있는 IS 조명 네, 뭐 이런 거또 한번 써볼까요? 네, 여기 쓰고 해주고 섀도우 네, 뭐 이렇게? 네, 이렇게 쓰면은 네, 빛이 좀 강렬하긴 한데 너무 빛이 강하네요, 그쵸? 네, 그래서 애티뉴에이션도 일단 조금 조절해주고 얘를 네, 4 네, 또는 3 정도? 네, 뭐 이런 식으로 보정을 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좀 있습니다. 네, 조금 여기 부분이 겹쳐서 좀 어색한 부분도 조금 존재하긴 하는데 어쨌든 네, 뭐, 원하시는 부분이 이런 부분,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해보는 방법도 있다. 네, 이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거보단 좀 나은 것 같기도 하네요. 네. 그래서 재질하고 조명 부분을 이용해서, 네, 여기, 조명에 이게 투과되는 이런 부분을 좀 알아봤고요.